네, 오늘은 재무설계 백문백답의 저자 김한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곱 가지 제가 늘좀 지키려고 하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정도의 소득 10개 만들기. 두 번째는 just do it. 그냥 바로 실행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꾸준히 1년 하기. 그러니까 one thing, 한 가지 일을. 그리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그리고 1년에 책 50권 이상 읽기. 그리고 돈을 먼저 벌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실패하고 수정하는 거. 요 일곱 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재무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보험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증권사에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퇴직연금 모집인, 그리고 국제 언누리 노무 법인이라는 곳에서 사무장의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쉐어하우스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도 가지고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또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책 재무설계 백문백답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여기 나왔고요. 제 필명은 제이폼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름은 김한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하죠. 아마 작가님은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들 많을 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좀 놀랍긴 해요. 저는 진짜 네. 예,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이번 책은 이제 재무설계에 대한 얘기니까 좀 자산 관리나 네.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좀 이제 주의할 것들 이런 거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늘리고 싶다라는 어떤 막연한 바람 이런 거 갖고 있는 건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을 늘리려면은 일단 첫 번째, 절약을 해야 돼요. 절약. 네. 그리고 두 번째, 저축을 해야 되고요. 저축. 세 번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한국에서 돈을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키려면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 부동산,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뭐,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뭐, 역량도 필요하고, 뭐, 그렇고, 또 부동산도 사실은 이제 큰 돈이 있어요. 부동산은 또 이제 살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투자는 정말로 조그만 돈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조그만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고, 언제든지 할수 있고. 근데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돼야 되고 저축이 되기 위해서는 절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입니다. 절약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절약하면은 우리가 이제 짠테크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뭐 먹고 싶은 커피를 안 마셨어. 그럼 이제 한뭐 싸게는 3,000원, 비싸게는 5,000원 정도 아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30번 한 달에 참으면은 15만 원 정도 이제 아끼는 건데 야, 내가 이렇게 아끼는 게 정말 그 15만 아끼려고 먹고 싶은 못 참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가? 아, 그쵸. 이제 그 반대편에 욜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절약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접근을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절약이 쉬운 게 아닌데, 절약을 한다고 해서 돈이 모이진 않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약을 하면 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딘가 절약을 하면 그 절약한 돈으로 내가 무언가 다른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요한 가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냐면 절약한 돈을 바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 요즘에 한 4,500원, 뭐 5,000원 사이잖아요? 근데, 아, 오늘 내가 좀 절약해야겠다. 그래서 뭐 옆에 이제 컴포즈나 이제 그런 데를 가서 이제 비교적 저렴한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먹으면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제 세이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냥 힘만 드는 거예요. 차라리 스타벅스 드시는 게 나아요. 하시려면. 왜냐? 그 1,000원 아낀 걸그 다음 커피 마실 때 케이크를 먹어요. 고상심이로. 결국 그 아낀 걸 다른 데또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한 달에 소비를 뭐 계획한 거면 30만 원 딱 짜여져 있다. 근데 아무리 절약해도 무조건 30만 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약만 하는 거고요.
절약에서 이제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네. 절약한 돈을 무조건 뭐 계좌 이체를 하거나 보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약을 하면 네. 바로 이체시켜요. 와. 통장을 절약 통장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결국 소비는 30만 원 똑같거든요. 네. 근데 절약 통장에 뭐 한 5만 원, 10만 원 모여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이게 절약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늘 힘만 들어요. 내가 스타벅스 먹을 건데 굳이 네,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체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요즘에 뭐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 만들기 쉬우니까 커피 통장에다 이름 붙이고 내가 스타벅스 갈 걸 컴포즈 갔으면은 한 2천 원 정도를 항상 그쪽에 이체를 적축을 해야 된다. 무조건. 네. 그래야지 이게 절약이 효과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마이랑에다 참았어. 아, 2천 원 잘 참았네 하고 넘어가면은 그 남은 2천 원이 어디로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요. 네. 다음에 내가 뭔가 할 때 그걸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절약하는 거 자체와 인생을 난 즐기겠다. 네. 한 번뿐인 젊음 아니냐. 네. 이게 뭐 내가 진짜 먹고 싶은 못 먹고 참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고 바람직한 삶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쨌든 내가 즐기고 싶다 하면 즐기셔야죠. 근데 사실 다 즐기면서 뭔가 저축을 한다? 그거는 절대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네. 네. 절대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수입 안에서 내가 놀 거를 좀 참고 저축하고 절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람의 성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약은 힘든 거예요. 네. 절약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놀 거 다 놓으시고 쓸 거 다 쓰시고 저축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뭐 마치 어떤 거냐면 먹을 거 다 먹고 체중 감량 하겠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나 운동만 진짜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 할게. 아니에요. 먹으면 찝니다. 안 먹으면 빠져요. 네. 운동은 그 부가적인 것이지 똑같아요. 절약도 안 써야 되는 거고 그 안 쓴 걸 저축을 해야 되는 게 절약과 저축이지 뭐 다 놀 거 다 놀고 저축은 사실은 조금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면 이거를 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하면 이걸 하시면 되는데 네. 노는 게 뭐 쓰는 게 난 좋은데 저축도 할 거야 라는 거는 사실은 네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아니 그 나는 2천 원을 아끼기보다 그냥 그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나 5천 원짜리 먹고 더 벌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 절약은 뭐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결국에 절약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의 절약은 조금 달라요. 그분들은 돈을 적게 쓴다는 것도 절약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돈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 세이브 되는 게 그분들에겐 절약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시간 세이브 되는 게 절약인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오히려 시간을 더 넣고 나 자신을 갈아 넣어서 네. 그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절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이 그런 자산의 수준에 올라와 있을 때는 네. 그렇게 뭐 막 돈을 아끼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절약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기 전, 자산이 모이기 전에는 절대적인 절약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버스 타고 갈 거 택시 타고 가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의 논리는 이제 난 시간을 아끼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 180만 원 벌어. 야, 근데 나는 뭐 좀 걸어다니기 귀찮기도 하고, 뭐 날도 더운데 뭘 또 버스 지하철 끊겨서 가냐, 택시 타겠다.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월 천 안 버시면 택시 타시면 안 돼요. 그래요? 버스 타셔야 돼요. 네. 네.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월 천 안 번다? 버스 타세요. 이런 얘기네요. 그걸 조금 확장시키면은 월 천 이하는 일단 시간보다 돈을 아껴야 된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네요. 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월층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을 더 아끼는 쪽으로 의사결정 하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네. 근데 그 작가님이 그 책 보니까 절약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무조건 세우지 마라. 계획 다 소용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는 편집합니다.
아, 편집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은 뭐 또 편집만 주구장창 하시는 거네요. 밥 먹어요, 그다음. 그렇죠. 식사도 네, 하시고. 네. 그런 거를 매일 계획하시진 않잖아요. 어, 아침에 네. 뭐 편집하고 몇 시까지는 점심 먹고 네. 아침 먹고 그다음에 뭐 씻고 뭐 이런 걸 계획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습관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컴퓨터 키시고 편집하시는 게 습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절약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이거를 뭔가 처음에는 좀 인지해가지고 스타벅스 갈 거 뭐 컴포즈 뭐 이게 컴포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절약적인 저가 커피의 대명사 정도. 네, 맞아요. 네. 절약적인 차원에서 네. 컴포즈 저도 되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몸에 배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뭔가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절약은 그냥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어야 습관이 된다. 그 다음 저축으로 이어지는 것도 습관이어야 되고 투자도 이어지는 것도 습관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때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껴야지 아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어떤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계획을 세워서 뭐 절약을 계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몸의 배에 습관화를 해야 된다. 맞아요. 이 말씀이시죠. 그럼 그렇게 돈을 아꼈어요. 그럼 이제 그 뭐 2,000원, 2,000원 쌓여가지고 뭐 10만 원 되고 2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네. 대로. 저축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저축은 네.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아무데나, 뭐 금리 안 봐도 돼요? 금리 안 보셔도 돼요. 네. 네. 금리에 영향을 받는 금액은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10억 이상부터요. 오, 네. 네. 왜냐면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줘도 3% 4% 지금 또 높아서 그런 거지 네. 그 이상은 못 받거든요.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에 3% 4%는 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저축의 의미가 있으려면 네. 그 이자가 높아야 되고 그 그렇죠? 이자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축의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만큼의 저축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축은 돈을 모으는 창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 넣어놓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모으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아무데나 편한데 하시면 됩니다. 은행별로 뭐 금리 차이가 뭐 0.1% 차이 난다고 했을 때 10억이면 이게 이제 1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돼야지만 좀 이제 우리가 0.1%를 막 따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쵸. 그 이하 뭐 몇만원, 몇천원 뭐 그것도 세금 떼고 하면은 뭐 한데 거기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잘 더 아끼고. 네. 절약을 하시는 게 훨씬 낫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축의 완성은 행동이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어떤 걸 말할까요? 일단 저축은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자발적인 내가 뭔가 그 돈을 그 통장에 넣어야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매월 수입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 외에는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맨 처음 저축할 돈을 떼어놔야 돼요. 네. 시작은 그거예요. 내가 쓸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저축을 일단 먼저 빼놓고 그다음에 소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곳에 쓸 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 결국 행동을 하시지 않으면 네. 이거 저축이 안 돼요. 절약한 돈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체를 하지 않으시면 그 저축의 양은 늘지가 않습니다. 네. 언제나 먼저 저축 먼저 하시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저축을 좀 뭐 잘하는 노하우 같은 거 있나요? 혹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면 되나요?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정했거든요. 제가 네. 월급에 한 어느 정도를 좀 저축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2, 3, 4, 네. 5, 4, 3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대, 30대, 40대, 네. 50%, 40%, 30% 20%대는 50% 이상 저축하셔야 돼요. 월급에. 네, 네. 네.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절대적일 수는 없겠죠. 뭐 학자금 대출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뭐 집에 뭐 이런 그런 대출이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50% 이상 저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때예요. 30대 때는 한 40%.
그리고 40대 때는 한 30% 정도. 네. 왜 갈수록 줄어드냐면 결국에는 뭐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축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굉장히 많이 저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30대, 40대 지날수록 월급이 오를 거예요. 아마도 네, 네. 네,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20대 50%와 40대 30%의 그런 저축의 양이 그다지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꾸준히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축으로는 돈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생각을 일단 좀 바꾸셔야 돼요. 금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말도 그 말이죠. 저축과 절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요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요즘 20대들의 그 눈높이, 소비 수준이 굉장히 상향되어 있다. 아, 그렇죠. 뭐, 그렇죠. 호캉스 가고, 그렇죠. 해외여행 내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줘야 되고, 또 뭐, 오마카세는 또 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당연한 이런 풍토가 있다. 맞아요. 라는 이제 인스타 그걸 봤는데, 동의하시나요, 여기 대해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시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그거를 뭐 하지 말고, 네. 그냥 인생을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잘 살아라.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더 뭐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인생을 더 망가뜨리고 뭐 그러는 거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근데 내가 뭔가 돈을 모으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네. 그런 거에서 조금 멀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사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네. 뭐 힘든 안 좋은 걸 올리지는 않죠. 잘 안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장점과 모든 사람의 좋은 점만 그냥 엑기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돈을 모으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그렇게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재테크 책을 여러 권 쓰신 저자분이시잖아요. 네. 작가님은 그럼 20대 혹은 뭐 10대까지 가서라도 원래 뭐 돈을 안 쓰고 아끼고 뭐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네. 아, 올해부터? 왜냐면 그게 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네. 부모님께서 너무 조각을 하셨고 근감자랑 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유산이었고 네. 그거를 통해서 그걸로 끝났으면 저도 사실은 거기 머물렀겠죠. 근데 거기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뭐 네. 책이나 이런 독서나 다른 뭐 경험이나 다른 분들의 그런 강의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엔 절약을 저축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 경험했고 그거에 대한 성공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맛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일단 저는 절약합니다. 네. 전 아직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요. 네. 네. 그 절약과 저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배우자의 또 성향도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작가님께서 결혼하셨으니까 네. 작가님께서는 되게 근검 절약이야. 근데 이제 아내분이 아 이거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아껴 이렇게 또 안 맞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이런 문제를 네. 사실은 이제 연애 시작할 때부터 저는 조금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성향을 봐야겠다? 맞아요. 그런 성향을 보고 네. 만약에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사실은 만나지 않았. 지금 이제 제 아내도 네. 저랑 이제 돈이나 이런 거에 뭐 쓰는 습관이나 이런 거 완전 다르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일단 절약하고 네. 그 절약이 저축으로 이어지는 것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니까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막 가이드 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부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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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뭐 이체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네.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둘이 절약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르다? 네. 그러면 트러블이 거기서부터 많이 시작돼요. 거의 부부의 문제는 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80% 이상이거든요. 그거에서 파생되는 이제 아이들 문제 이것도 사실 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명제를 두고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오, 그럼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작가님처럼 이제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이제 뭐 여자친구를 만나든지 이성친구를 만나고 있고 결혼을 뭐 염두에 두고 있다 했을 때 이런 뭔가 저축과 절약에 대한 생각을 좀 합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뭐 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좀 맞춰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의사 결정 방법을 합의했어요. 오, 그러니까 네. 뭐 돈에 대한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의사를 합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각자 바쁘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 둘 다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날을 딱 정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잘 만나자. 네. 그리고 다른 시간은 뭐 괜찮다.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 시간에는 웬만하면 다른 약속 안 잡고 딱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 결정이 어쨌든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하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번은 네가 사면 내가 사고 뭐 거의 뭐 제가 사긴 했지만 처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곳에 소비하는 그런 형태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늘 뭐 이제 나올 때 뭐 가방이 바뀐다던가 그러면 네. 이제 네. 좀 소비를 많이 하시는 거겠죠. 아유. 근데 뭐 집이 굉장히 큰 부자면 상관없겠죠. 네. 네,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의사 결정 방법 그거에서 파생되는 돈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막 너 돈 얼마 이러는 거는 사실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말이 얼마나 통하느냐 그 안에서 또 돈이 얼마나 그 사람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결혼을 한 제 친구들을 보면은 네. 뭐 작가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동의 생활비를 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 버는지는 서로 몰라. 맞아요. 혹은 뭐 굳이 얘기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이 사니까 우리 통장 하나 만들어서 너 150만 원 넣어. 나도 150만 원 넣을게. 그리고 이제 이걸로 공동의 생활비 뭐 쌀을 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각자 터치하지 않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뭐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시면 네. 돈이 안 모여요. 못 모아요. 각자 모을 수 있지 않나요? 각자 모을 수 있으면 베스트죠. 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각자의 그 수입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사실 돈을 안 모으겠다는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내 소비에 대한 거 터치하지 마 이런 거를 수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나 150만 원 냈으니까 내 소비나 내 수익에 대해서 좀 몰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말은 안 하겠지만 암묵적인 그런 동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 둘의 수입은 대충 알아요. 서로 대충 알아요. 정확히는 알진 않아요. 대충 아는데 이 제 아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출의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출의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어쨌든 돈에 관해서 재정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남는 그 처음 저축할 금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해줘요. 그래서 뭐 생활비는 어쨌든 뭐 어디다 이체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출은 그쪽으로 다 정해져 있고 네. 다 몰아져 있고 네. 제 지출은 제 쪽으로 다 몰아져 있으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 나한테 보내. 그러면 내가 이걸 잘 투자할게.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각자 잘 모으면 진짜 좋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려면 어쨌거나 합쳐서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시면은 뭐 집을 구입하시거나 전세를 사시거나 네. 뭘 해도 거의 대출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이제 공동의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공동의 부채도 어쨌든 같이 갚아 나가시면서 하시려면 두 분의 서로의 수입을 모르면 안 돼요. 네. 이제 그렇게 저축에 대한 걸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축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 일단 투자하면은 대부분 사람 똑같을 것 같아, 심리가. 아, 난 돈 잃고 싶진 않아. 하지만, 뭐, 주식 보면 뭐, 다섯 배, 열 배 올라가는 거 있더라. 그런 걸 사고 싶어 하는 게 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손실 없는 투자, 가능할까요? 손실 없는 투자는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작가님이 주장하시는 포트폴리오를 짜도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손실이 없는 투자가 가능하냐 이러면 사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간을 봤을 때 손실 없는 투자, 뭐 기간을 정하지 않는 손실 없는 투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그 주식이라는 거,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투자하고 그것이 모여서 경제가 되고 이제 세계 경제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투자자가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네. 사실은 손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10배, 100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네. 어떤 분들은 사실 0에 수렴하는 뭐 상장 폐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줄여보고자 분산 투자, 분할매수, 분할매도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손실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 그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으면 다 열심히 하죠. 그리고 그쵸.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해요. 기본적으로. 그쵸.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법이나 방법을 진짜 획기적인 걸 개발했어,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는 거지 저한테 맞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한들 투자에 사실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실력 플러스 운 플러스 뭐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난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내가 하면은 더 큰 손실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유명하신 사람 혹은 뭐 투자의 대가의 말을 듣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니까 뭐 이제 리딩방에도 이제 가보는 거고 그죠. 뭐 유튜브를 보고 주식을 사거나 맞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하거나 진짜 뭐 위대한 뭐 이른바 뭐 훌륭한 성과를 냈다면은 투자들의 그 정보를 듣고서 일반인에 따라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줄일 수 있어요.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리딩방 이런 거는 사실 그분들은 검증된 전문가가 사실 주식 투자 전문가는 없죠. 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가시는 게 뭐 무조건 가지 마시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이제 투자의 대가들의 방법은 분명히 따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수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고요. 뭐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으면 네. 저 박수 쳐줄 일이고 진짜 잘했다고 이야기할 일이지 저 사람 그런 뭐 비난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일단 합법적인 거 안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사실 그분이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내 거를 화시킨 내 거화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투자의 대가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투자의 기법들 뭐 이런 방법들 말을 했어도 처음에는 그걸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게 조금씩 수정될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수정된 것을 가지고 나만의 툴을 만드셔서 그 툴에 적용시켜서 계속 습관화 만드시는 게 훨씬 저는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절약, 저축, 투자는 하나다. 네. 한 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절약이 안 되면 네. 저축이 안 됩니다. 저축이 안 되면 투자가 안 돼요. 투자를 뭐 1,000원, 2,000원으로도 지금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주식을 사거나 ETF를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 사실 크게 불리는 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요. 결국에는 저는 종잣돈을 좀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절약, 저축, 투자 이렇게 이어져야 한 몸처럼 되어야 종잣돈이 마련되어서 그 다음에 분산 투자, 분할매수, 분할매도 리밸런싱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인 것 같거든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저축을 해보겠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워낙 없으니까 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투자로 불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작가님께서는 이게 절약이 일단 이루어져야지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다. 네. 그렇죠. 그 투자의 완성은 습관이다.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매달 투자하거나 매일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런 계획을 조금 세우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네. 이제 네. 몸에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투자는 어쨌든 뭐 주식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주식의 가격은 초마다 변하고요. 초마다? 네. 네. 계속 변해요. 그러면 이거를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의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월급을 계속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꼭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추천드리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주식 투자다. 네. 그래서 매일 뭐 종목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좋은 종목 말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좋아하는 종목이라 하면 내가 매일 쓰는 걸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거. 그래서 매일 뭐 만 원씩 산다든지, 네. 뭐 매일 뭐 한 주씩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한 다섯 주씩 산다든지, 뭐 한 달에 뭐 월급 들어오면 일단 열 주를 사고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습관을 만드시는 게 결국에는 투자도 습관으로 이어져야 이게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이 변동성 흐름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습관이라고 했나? 그 이제 뭐 한 달에 뭘 얼마씩 사고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가님이 그냥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작가님이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만 하세요. 네. 제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일단 100만 원 이상을 만드셔야 돼요. 한 달에 현금 흐름인가요, 이건? 아니요, 아니요. 저축을 해서. 아, 목돈을 만들어 놨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네. 상관없어요. 일단 100만 원을 만드세요. 그다음에 투자를 해 보는 겁니다.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최저 시급으로 받아도 월급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렇죠. 네. 100만 원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리는 100만 원을 만드세요. 그다음에 50만 원은 저축 통장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50만 원은 일단 한 달 동안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뭐 한 달 4주라고 보면은 네. 뭐 5주라고 생각할게요. 50만 원이니까 한 주에 1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주가 지난 다음에 나머지 50만 원으로 또 한 주에 1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동안에 또 절약을 해서 100만 원을 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반복되면서 계속 종잣돈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거창하게 뭐 1,000만 원 만들 거야, 네. 2,000만 원 만들 거야. 이것도 되게 좋아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조그맣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을 맛봐야 된다. 100만 원을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두 달 동안 해보시면서 또 모으셔서 또 한번 진행해보고 이러면서 종목도 조금씩 늘려보고 이러면 진짜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축으로 100만 원 만든 다음에 네. 그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라. 네. 그럼 이제 주식 투자도 요즘에는 또 해외 주식도 워낙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돼가지고 할 수 있죠. 내가 그냥 국내에 사는 게 나은지 해외에 사는 게 나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 뭐 한국 뭐 기업을 사시면 되고 뭐 하나 기업을 사는 게 너무 되게 불안해. 그럼 네. ETF를 사시면 되고 지수를 사시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미국에 있어.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시면 되고 네. 너 한 종목 사기 힘들어. 미국 주식 ETF를 사시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하실 때 저는 ETF를 좀 추천드려요. 너무 한 종목을 사시면은 좀 등락해서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지수 ETF를 사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 지수 ETF에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 ETF라는 것은 네. 우리가 한국 증시는 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지수도 만들 수 있고 뭐 코스닥 뭐 100,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인데요. 그 중에서도 코스피는 코스피 그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이용해서 그 시가총액 순으로 만든 것을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똑같이 따라해서 그 종목과 그 비율을 만든 것이 지수 ETF입니다. ETF는 펀드인데요. 그 주식 종목처럼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수 ETF를 사시면 그 지수에 따라가는 그 변동을 계속 따라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지수 ETF를 사시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네, 상대적으로 재미는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투자는 사실 재미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습관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ETF를 매달 내 일정 금액만큼 사라. 네. 이게 사서 모아가면 되는 건가요? 네. 매주. 매주. 네. 이렇게 사서 모아가시면, 네. 이제 다른 종목에도 또 네. 관심이 가고, 아, 그럼 다음 달에는 요걸 한번 사볼까?
근데 뭐 한 번에 확 싸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계획을 좀 세우셔라.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난 다음 달에는 이 종목을 살 거야. 그래서 한 한 달 동안에 뭐 매주 좀 사는 이런 습관 해서 이런 계획을 조금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월급에서 얼마 정도를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는 50% 이상 하셔야 되고 30대는 40%, 40대는 30%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절대적인 금액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띄워두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신용카드 없으시는 거예요. 체크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뭐 신용카드를 한두 개 정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뭐 신용카드만 쓸 수 있는 뭐 인터넷 이런 사이트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건 그냥 한 개나 두 개 정도 남겨두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셔라. 신용카드는 결국은 내가 계속 쓰면 쓸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거다. 체크카드는 어쨌든 내가 소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면서 이제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좀 많지 않나요? 맞아요.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네. 잘 보세요. 혜택을 2% 이상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야, 미미하다. 네, 30만원, 보통 이제 3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사용 30만원에 뭐 1%. 많이, 진짜 많이 줘도 10%라고 해봅시다. 3만원이잖아요. 3만원을 아끼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해라. 네. 이제 그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보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이 재테크 전문가마다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은 뭐 보험 웬만하면 가입하지 마라. 어떤 분은 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위험들을 해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 가입해야 돼요? 보험 가입해야죠. 라고 말씀드리면 아, 쟤 또 시동 거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험이라는 본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험을 내가 왜 드느냐. 그러니까 뭐 그냥 흔한 말로 너 보험 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상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저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하는데 야 보험 들어 앞마당 보험 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보험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최악의 경우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만들어라. 이게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를 사거나 질병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미리 보험을 가입해서 미리 만들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선취자산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뭐 1억짜리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1억이 있는 거예요. 단 내가 암에 발병했을 때 그리고 그 조건이 맞았을 때 근데 저축은 다르죠. 내가 암에 대한 1억 원짜리 저축을 하려면 1억을 모아야 돼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후취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보험은 그 1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안 드셔도 되죠. 보험 왜 들어요? 굳이 왜? 안 하셔도 돼요. 보험회사에 그 수수료 내면서 그 보험 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험 드셔야죠. 그럼 이제 이 보험이라는 거를 뭐 사람의 상황에 따라 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가입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길 가던 사람도 그렇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아 이런 보험은 기본 아닌가? 그냥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필요할 만한 그런 보험은 없는 건가요? 그런 보험 있죠. 어떤 보험인가요? 일단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말씀드려볼게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그 흔하게 보험 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장 필요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자동차 보험은 안 들으면 차를 못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의무 보험이에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실손 보험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국민의료보험이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거를 실손보험이 커버해주니까 뭐 이 정도 있으면 딱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 보험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생각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자기의 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가입을 하는 거지만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없어졌을 때 가장 리스크가 큰 건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 뭐 나 하나 죽으면 상관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워지시는 그 관련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됐을 수도 있고 자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뭐 절친한 뭐 네. 분인데 나를 키워주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없어졌을 때 리스크를 준비해두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저는 생명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과 네. 종신보험은 다릅니다. 네.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생명보험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은 어쨌든 우리가 아팠을 때 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이 뭐 암보험. 그리고 3대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암, 심근경색, 뇌졸중 뭐 이렇게 암뇌심이라고 해서 3대 질병에 대한 보험.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자동차 보험. 이 정도는 좀 웬만하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자산이 많지 않다면 네, 이 네 가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보험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설계사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 좋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듣다 보면은 또 이제 안 필요한 보험이 없고 또 내가 그 병에 또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꾸 보험료가 이제 점점 이제 높아지면서 실제로 제가 뭐 보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보험 해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엄청 높아요. 보험사가 그걸 다 통계를 가지고 있고 엄청 그래서 높아요. 아, 이 사람이 언제쯤 해지하겠다 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험료 비중은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보험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 한 5에서 한 많게는 10만 원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손보험 그건 어쨌든 다 표준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2만 원에서 아마 3만 원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 아까 암뇌심 3대 질병 그것도 제가 볼 때는 7만원에서 한 15만원 사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 가족의 가족력이 있다.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뭐 뇌나 뭐 심장 쪽에 좀 가족력이 있다 싶으면 조금 이제 한 10만원 이상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자동차 보험은 어쨌든 뭐 1년씩 내는 거니까 네. 뭐 보통 한 60에서 한 90 많게 나오면 100만 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 정도 해서 뭐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15만 원에서 30만 원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20만 원 네, 요 이하였으면 좋겠다. 네. 네. 조금 과하면 25. 네.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생명에 대한 자기도 알거든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님 뭐 이런 좀 이제 단명하시는 그런 가족분들 네. 중에서 생명보험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20만 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적어도 15만 원은 넘었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보험의 완성은 설계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설계가 필요한 영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설계하면 사실 집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사니까 다 똑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지만 아파트라는 게 사실 탄생한 거는 좁은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발전된 게 모든 규격이 똑같으니까 사고팔기에 너무 쉽고 상품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가 모두 다 똑같은 것이지 뭐 아파트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파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을 본다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의 니즈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나는 뭐 화장실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 화장실이 저기야. 아니야 나는 화장실 진짜 조금 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 화장실 진짜 난 크면 좋겠어. 이렇게 니즈가 반영돼서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은 집이 사실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도 똑같은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가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의 유년기와 다른 사람들의 유년기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도 사실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되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무슨 뭐 20대 플랜, 30대 플랜 맞아요. 그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이 보험에도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보험적인 경험을 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좀 설계라는 영역이 진짜 중요한 게 보험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럼 내가 이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지가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작가님께서 보험료는 2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내게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을 가입하는 경로를 보면은 요즘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보험에서 FC 분들을 만나가지고 뭐 제가 어떤 보험 가입해야 될까요? 그럼 그분들이 대략 뭐 약간 표준 보험들 갖고 와가지고 뭐 암보험, 실비보험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 만났을 때 그럼 저 20만 원 미만으로 뭐 보험 알아서 좀 설계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얘기해야죠? 내가 좀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시작점부터 조금 달라야 돼요. 내가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니즈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와서 보험 가입해. 이거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나한테 니즈가 처음엔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자산으로 그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가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뭐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쵸. 네. 그 시작점이 좀 달라요. 일단 니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니즈가 있으시다면 찾으셔야 돼요. 좋은 설계사를. 그냥 뭐 삼성생명 전화하셔가지고 아 저 이렇게 해서 설계사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뭐 티셔츠 하나를 살려도 검색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물 하나를 살려도 검색 엄청 많이 하고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 이런 거 검색 엄청 하잖아요. 하물며 내 보험, 인생이 리스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험을 설계하는 건데 아무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뭐 해보겠다 아니면 뭐 설계사 한 명 와서 뭐 20만원 내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날 잡아 잡서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찾으셔야 되고 분명히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분을 만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아프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경험도 많고 내 질병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치료도 굉장히 잘하고 어쨌든 완치를 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가서 선택 진료비도 내고 맞아요. 심지어는 1년도 기다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 안타깝습니다. 그 작가님 영상 중에서 이 성장일기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분야가 노후 준비, 연금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인기도가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뭐 국민연금 뭐 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어떻게 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죠. 또 선거도 있으니까. 근데 국민들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국민연금 노후 준비는 불가능한 건가요? 국민연금으로만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국민연금으로는 뭘 보장받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부차적인 수단이다. 연금에 있어서. 왜냐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설계가 됐을 때 처음부터 조건이 뭐냐면 40년 근속하고 40년 동안 완납했을 때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해보면 40년 근속을 한다는 건 사실 지금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은퇴 시기가 거의 뭐 통계를 보면 60대 뭐 요 정도 되지만 사실 체감하는 은퇴 연령은 50대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지만 40대에서도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 은퇴한 사람이 그러니까 강제 은퇴죠? 많아요. 그러니까 40년 근속에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그 고지서 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안 나왔어요. 40년 근속해서 납부했을 때 당신은 얼마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그냥 그걸 받을 줄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백몇만 원 써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낸 만큼 그거와 비율에 맞게 보장받는 거니까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추셔야 돼요. 하지만 국민연금 그렇다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그냥 길 가다가 국민연금 받으세요, 노령연금 받으세요 물어보세요. 그거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 이런 이유는 뭐냐? 내가 돈을 벌 때 10만 원과 내가 돈을 벌지 않을 때 1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돈을 벌지 않을 때의 노령연금으로 10만 원, 2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화폐 가치 수준으로 그때 받을 돈을 환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100만 원 이상 받기는 쉽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국민연금은 그냥 보너스다. 이거를 뭐 중심으로 뭔가 내 노후가 될 거란 생각을 버리고, 맞아요. 일단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알아서 주체적으로 연금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게 정확해요. 그렇게 네. 하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래야 되고, 네. 그죠? 네. 연금성 상품들이 많잖아요. 많죠. 국민연금 외적으로 사적연금도 있고, 네. 연금을 내가 그런 상품 가입할 바에 그냥 내가 모아보겠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나는 뭐 손실 있는 거 싫어. 나 투자 어차피 투자 상품에 투자해야 되니까 연금은. 그러니까 난 그냥 저축을 하는 게 좋지. 저축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저축한 돈을 네. 안 쓰고 네. 계속 거기에다 놓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통장을 계속 비우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연금을 저축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진짜 잘 넣어놓는다. 나 진짜 한번 넣으면 안 써. 네. 그냥 거기에다 그냥 알박기 하고 끝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4,000원을 주고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계속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만 원을 주고 커피 한 잔을 똑같은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축이 인플레이션 저축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저축한 금액은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저축을 하시면 결국 돈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 돈으로 나중에 이제 생활을 하시려면 아마 조금 많이 적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성은 없다. 대부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절대 안 돼요. 뭐 절대 안 쓰실 수가 없어요. 네. 보험 듣겠는데요. 뭐. 아 근데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연금성 상품들이 또 세제 혜택이 괜찮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플러스 수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최고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축을 잘하시는 분들도 연금성 상품을 그런 세제 혜택 때문에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제 퇴직연금 그 회사가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예요. 얼마 전 기사도 보니까 이제 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네.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적립되고 있는가를 회사에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 회사가 처음에 얘기해 주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잊으셨겠죠? 네. DB냐, 보통 이제 퇴직금이냐 아니면 퇴직연금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 뭐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아직 퇴직금을 주는 데가 많아요. 퇴직금은 어쨌든 뭐 1년 지나면 뭐 한 달 정도의 월급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퇴직연금이다 그러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DB가 있고 DC가 있어요. DB는 사실 퇴직금하고 비슷해서 DB는 회사에서 알아서 투자해주고 굴려줘서 네. 결국에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도 사실 신경 쓸 게 없죠. 근데 DC일 때가 문제예요. DC는 회사에서 적립은 해주지만 투자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DC에 가입돼 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통 저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율이 0.5에서 1% 사이 네. 그게 한 뭐 20년 근속을 했다고 칠 때 20년 동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들어갈 때 저축 같은데 넣지 말고 내가 디폴트 옵션 정해놓을 테니까 어떤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해놓으면 기본값으로 해놓으면 그냥 회사에서 적립하는 거 그냥 거기다 넣어줘.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지금 다 지정되고 있는 거고 네. 네. 그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그 상품을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아마 그 전에 가입 뭐 퇴직연금 시작하셨는데 DC이신 분들은 다 지금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옮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옮기실 때 뭐 어떤 거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네. 네, 공부를 좀 하셔야죠. 네. 일단은 뭐 TDF 상품 같은 것도 괜찮고 한데 네. 그것도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공부를 한번 꼭 해보셔라. 왜냐면 퇴직연금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여러분 네, 생각보다 네. 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있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럼 DCM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그 기본적으로 저축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거나 손실은 입진 않겠네요. 손실 입진 않죠. 그렇죠. 근데 네. 투자에 대한 손실 있지 않고 물가 상승에 대한 그거는 이제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런 리스크는 있죠. 그럼 이제 그 손실을 입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원금에서 연금을 주는 게 이제 DCM인가요? 그러니까 그 예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어느 정도 그 약정된 이자는 주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퇴직을 하신 다음에 네. 이제 IRP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IRP 계좌로 이제 받으셔서 연금처럼 수령하셔야 세금을 안 냅니다. 아... 네. 한 번에 퇴직금으로 네. 받으시면 이제 세금이 부과되겠죠. 돈을 어쨌든 큰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DC형은 어떻게 보면 저축 계좌에 쭉 들어가 있는 거고 DB형은 이제 뭐 주식이나 상품. 네. 근데 회사도 네. 거의 이제 그 예금 상품에 나와요. 그렇죠. 원망 받기 싫으니까 네. 손실되면 안 되니까. 네. 손실되면 또 원망하니까. 약정된 금액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연금의 완성은 꾸준함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연금은 1, 2년 부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꾸준함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지. 많은 분들이 좀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하시고 네. 뭐 내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받는 때가 오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적립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넣는 다른 기관의 뭐 사설 그런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뭐 저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넣으셔야 되니까 네. 꾸준함이 중요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연금 상품을 제가 보면은 이제 중도를 뭐 해제한다거나 이럴 때 또 생각보다 네. 불이익이나 뭐 세제 혜택 받아 토해낼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도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하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세제 혜택 받는 것만 생각하시고 네. 그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깼을 때 그것을 다 토해낸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어쨌든 받은 거는 그 조건을 안 지키면은 어쨌든 다시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은 웬만하면 한번 넣으시면은 그 안에서 상품 교체는 하셔도 네. 출금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그 이제 한 달에 10만 원 넣는 이제 연금 저축 펀드. 네.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네.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20년, 40년을 내면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른 이제 연금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네.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이론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존중하고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만 원씩 적립을 해도 1년이면 120만 원, 네. 네. 10년이면 1200만 원, 40년 다 넣어도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40년을 쓰는 연금을 만들 수 있다. 네. 사실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근데 10만 원의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 시작이 있는군요. 네. 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뭐 보험 고객도 계시고 이제 증권사 고객도 계시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연금을 처음에 이제 사회초년생 때 10만 원이라도 시작하신 분들은 결국 늘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시작을 못 하시고 이제 한 40대 후반쯤 되셔가지고 나 이제 연금 넣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200씩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아예 포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 한 계단씩 쭉쭉 쭉 올라가면은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고 에베레스트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에베레스트를 하루 만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사실 다 밑에서 다 포기해요. 연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가야 에베레스트를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그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이제 연금성 상품에 이제 일찍부터 투자하게 만들어서 노후를 어떻게 보면 대비시켜 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은 이제 좀 복잡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연금 저축 펀드라는 게 있고, 네. 뭐 IRP가 네. 있더라고요. 이 둘이 다른 거죠, 일단? 완전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연금 저축 펀드는 진짜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해서 연금처럼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도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네. 연금에 대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그러니까 네.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품은 그냥 그 상품대로의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RP는 네. 사실은 이제 그 퇴직, 개인형 퇴직연금 네.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거기다가도 뭐 돈을 넣거나 하시기도 하시지만 네. 거의 보통은 그러시지는 않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퇴직금을 IRP로 받는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금으로 다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고 네. IRP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채우셔야 될 것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의 기준에 맞는 금액을 채우시고 이거보다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에 굳이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는 IRP에 넣으시면 그 세제 혜택을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좌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게 있고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어디에 투자되든지 뭐 어디 뭐 약정 이율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연금은 보험에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험사에 돈을 내야 되는 거,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에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에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고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보험 할래? 네, 그거 하셔야죠. 연금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의 배당이 있잖아요. 네. 나는 주식에 좀 투자해서 우량한 기업을 지금부터 사서 모아서 나중에 배당받고 살아야지. 좋죠. 이런 거 괜찮죠? 아, 좋죠. 근데 이 배당을 받고 싶을 때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배당이라는 게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직접 주주에게 주는 회사도 있지만 그 돈을 다른 데 또 투자해서 내가 이 회사의 몸집을 키우고 가치를 높여서 주가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주주 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 이 돈을 그냥 내 회사 주식 자사주를 이렇게 사가지고 없애버려. 그걸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요. 자사주 소각을 해버려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어차피 조금 높일 거야 하는 것도 주주 환원이고요. 근데 배당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더 이상 무언가 성장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돈을 나눠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 가격,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은 사실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회사의 가치가 오르려면 계속 다른 데 투자해서 그쵸.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을 준다 하면 주식 가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배당도 언제든지 끊길 수 있다. 네, 배당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내가 배당을 받으면 회사에서 과연 벌은 돈에서 몇 퍼센트의 배당을 주느냐 이것들을 또 체크해 보셔야 돼요. 회사 벌은 돈을 무조건 배당으로 다 준다 그러면 그 회사도 사실 문제가 좀 있죠. 네, 왜냐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데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새로운 곳이 아니어도 뭐 공장을 늘린다거나 네.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니까 모든 배당을 다 주주에게 주는 것도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배당 주만 갖고 있는 분들도 약간은 조금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다른 가치주, 성장주 이런 ETF 이런 거에 조금 분산 투자를 해놓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아, 거의 그렇죠. 네. 배당 도 주는 회사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배당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가에서 어느 정도 배당을 주느냐. 배당률이 사실 뭐 배당 도 주는 회사는 0.몇% 아니면 1%를 넘지 않고요. 배당을 하는 회사는 보통 이제 2%에서 많게는 한 5, 6% 정도 주고요. 네. 10% 이상 배당률이 넘어간다?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주가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하고. 그렇죠. 시간이 아무래도 네. 필요하니까. 이제 일자리를 퇴직해가지고 이제 당장 현금흐름이 필요하신 분은 배당주 위주로 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그럼 이제 월 100만 원 배당금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나요, 좀? 월 100만 원을 받으시려면 아주 네. 심플하게 3%의 네. 배당률로 계산을 하시면 네. 4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억을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4억을 모았을 때 이제 그때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을 모을 때 최소 5억 정도는 모아야 된다. 그래서 네. 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늘려 가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게 8억이면은 2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 10억이면은 250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250 정도면은 그래도 뭐 아끼고 살면은 두 명의 부부가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네. 그럼 내가 10억을 모아서 이걸 다 배당주에 산다. 이러면 난 노후 준비 끝나는 건가요? 끝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10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소비이냐에 따라서 네. 좀 다르겠죠. 근데 소비가 엄청 많다. 그러면 다른 자산이 또 있으셔야 될 거고 네. 한 250만 원 정도로 두 명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 건데 네. 배당주로만 준비를 하시면 사실은 네.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 끊길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10억이라는 종잣돈이 사실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연금도 준비하고 네.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무조건 배당에 뭔가 한 가지에 흔히 말해서 몰빵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 이제 현실적으로 뭐 10억을 딱 그렇게 뭐 모아서 배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연금, 사천연금을 통해서 내 생활비를 충분히 받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국민연금이나 사천연금 뭐 배당 이런 거 받아.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아. 150만 원 받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제 뭔가 새로운 뭐 일을 통해서 채우겠다. 그렇죠.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월급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요즘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뭐 파트타임 이런 네. 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일단 그렇게 수익을 내려고 시작하시면 네. 저는 진짜 하셔야 되는 게 소셜미디어라고 생각해요. SNS. 네. 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수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을 하시던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시던지 유튜브를 하시던지 블로그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카페 운영자가 되시던지 네.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수익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진짜 내가 유명인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늘 키워가시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수익이 된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팔 수 있게 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고 그것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SNS를 무조건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그쵸. 뭐 글 쓰는 네. 재주도 없고 네.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네. 유튜브를 시작해요. 뭐 인스타그램 시작해요. 아무도 안 봅니다. 네. 네. 아무도 안 봐요. 네. 네. 이렇게 딱 올리면 되게 많이 볼 것 같잖아요. 안 봐요. 여러분이 뭘 쓰는지 여러분이 뭘 올리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동안 매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365개가 쌓여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명은 오겠죠. 네. 그러면 그 한 명 중에서 그 알고리즘이 또 퍼져요. 그럼 또 한 명은 오겠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365개를 또 올려요. 네. 그럼 거기에는 700몇 개가 쌓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게 원띵 1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네. 저는 요거를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쓴다거나 네. 뭐 유튜브는 뭐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번 올린다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하루에 한번 글을 올린다거나 이게 뭐 거창한 걸 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올리시면 돼요. Just do it.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올리셔도 되고요. 뭐 저작권도 요즘에는 뭐 문제 없잖아요. 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거 어차피 그쵸? 그쪽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뭐 음악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좋아하는 그림을 올리셔도 되고 뭐 아,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이 뭐 그냥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뭔가 자료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셜미디어, SNS 꼭 시작하셔야 된다. 뭔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그거는 무조건 먼저 시작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이제 아까 자기소개 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로 요즘 말로 엔장러인데 엔장러의 삶은 어떤가요? 그 똑같아요. 네. 왜 많이 안 달라요? 왜냐하면 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뭐 한 가지 일을 한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에너지를 확 쏟거든요. 그럼 그거를 확 쏟아서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네.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거의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일을 또 찾아서 한 2, 3년 또 투입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좀 사람 성향 차이더라고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예전에는 그냥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향이 좀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엔장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막 엄청나게 바쁘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근데 물론 이제 바쁠 때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막 1년 내내 지속되진 않아요. 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작가님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하나의 직장에 취업해서 어떻게 원장러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보통 이제 퇴직 이후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또 원장러가 되고. 근데 이제 엔장러가 모두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성향의 차이지만 무조건 엔장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퇴직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는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리고 50대에는 퇴직을 맞이하게 돼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딱 맞이했을 때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맞이하기 전에 뭔가 예방을 해놓으면 그렇게 딱 왔으면 뭔가 이렇게 딱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잡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엔잡러를 통해서 내가 수익이 뭐 월 300인데 엔잡러를 해가지고 뭐 무조건 월 1000을 만들어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베스트지만 엔잡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네. 무조건 다른 일을 무언가 시작해야 되는데 네. 뭐 파트타임 아까 말했던 파트타임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네. 뭐 지금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채용하는 것들도 많은데 네. 그런 거를 하면서 뭔가 내가 계속 지속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면 몸도 이제 노화가 되고 힘드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잡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방 차원이죠. 네. 근데 엔잡러가 되면은 이게 뭔가 그 리스크들이 줄어들긴 하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듯이 엔잡러가 된다고 해서 뭐 월천을 무조건 벌 수 있고 뭐 삶이 나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네. 네. 지금 제 친구들도 이제 퇴직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하지라는 거예요. 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걱정을 해요. 나 이거 만약에 회사 그만두면 뭐 하지? 네. 네. 국민연금 안 나온다. 네. 내가 준비된 연금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뭔가를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누군가 밑에 또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파트타임으로 그냥 뭐 계약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너무 지속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예방을 해둬야 된다.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거의 못하시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저는 못 찾았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그거는 사실 저도 해답을 못 찾았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경험담을 들려줘도 사실은 하루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바쁜 시기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하루가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니까 그쵸. 그냥 뭐 어떤 다른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는 친구들이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저는 아직도 좀 진행형이에요. 작가님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시잖아요. 쉐어하우스도 하시고 이제 사업하면 보통 이제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은 뭐 치킨집을 차려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억이 들어가고 갈비집도 억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쉽게 보는 자영업의 그 현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난 돈이 없어, 돈이 없다, 뭐 그렇게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라는 분들이라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사업이라는 자체를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사업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사업은 사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을 미리 하셔야,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스마트 스토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도 팔아보거나 회사 다닐 때 진짜 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뭐 일을 해보거나 뭐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돈을 드린다고 해서 좋은 가게가 있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네. 이건 진짜 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1억을 드린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리지 않고요. 10억을 드린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리지 않아요.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 자신을 갈아 넣어야 되고 내 여가 시간을 쪼개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해줬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고 실천하기도 힘들고 실행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미리 그 시간을 좀 벌어놔야겠네요. 네, 맞아요. 미리 SNS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퇴직 시점에 내 SNS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게끔 그렇죠. 만들고 나오는 게 퇴직 준비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사업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망하나요, 그냥? 무조건 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SNS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돈 들어가지 않고 내가 좀 시간을 좀 갈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좀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많잖아요, 또 SNS가. 저는 블로그를 처음에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어쨌든 뭐 촬영을 해야 되고 콘텐츠 올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거고 카페는 어쨌든 만들어서 뭐 회원이 와야지 보는 거니까 근데 블로그는 그냥 써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냥 내 개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종신 씨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 운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뭐 유명인이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하는 거는 그냥 월간 윤종신, 그냥 매달 곡을 낸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자료실로 만든다. 그래서 어느 곡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느 곡이 뭐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거다, 매달.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진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더 해야죠, 더. 하루에 뭐 3개씩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는 좋은 게 뭐냐면은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주에 몰아서 뭐 6개, 7개씩 이제 포스팅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컨텐츠, 그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찾으시는 게 우선이고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전 단계를 준비하시고 전 단계를 준비하시면 되게 일이 수월하게 풀려져요. 그냥 내가 하루에 블로그 글 하나 올릴게 라는 목표는 사실 거의 지켜지기 힘듭니다. 그 하루에 하나씩 올리기 위해서 뭐를 찾아야 될까? 그 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까? 그 시스템은 어떤 내 하루 중에 어떤 걸 빼놔야 될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쭉 해서 루틴으로 하시면 무조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재무설계 일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무설계가 그냥 솔직하게 저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많죠. 굉장히 이게 뭔가 재무설계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좋은 시계 차고 막 명품 뭐 옷 입고 쫙 해서 마치 이제 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너도 이제 경제를 잘 누릴 수 있다라는 식의 컨텐츠 홍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무 설계라는 게 대체 그건 내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저축해서 남은 돈 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적절하게 연금 뭐 이런 거 준비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 재무 설계 좀 별도로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 설계는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재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지 돈을 어떻게 벌고 싶어하고 어떻게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축은 하면 되는 거고 네. 뭐 투자도 뭐 굳이 안 하고 뭐 네. 저축해가지고 뭐 집 사고 뭐 이러면 네.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안 되고요. 그래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 설계는 보험의 영역과는 완전 다릅니다. 재무 설계 안에는 뭐 절약, 저축, 뭐 수입, 지출, 네. 뭐 보험, 그리고 연금 네. 이런 게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재무 설계지 보험 설계를 해주는 건 재무 설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재무 설계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 설계를 뭐 한 번만에 만나가지고 몇 시간만에 해준다? 네.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까지도 쉐어가 되어야지 재무 설계가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말로 쉽지 되게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그쵸. 많은 제가 상담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무 설계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서 받으시는 분 지금 단 두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상담은 많이 했거든요. 네. 시작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꾸준히 이것을 재무 설계를 지금까지 저와 이어 오시는 분은 단 두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좋은 뭐 제가 전 좋은 재무 설계사입니다. 네. 네. 자칭. 네. 네. 타칭은 아니고요. 네. 좋은 재무 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이걸 시작해도 지속하는 건 더 힘든 일이다. 네. 그러니까 재무 설계는 꼭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아니 그럼 이제 영상을 보거나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작가님 찾아갔어요. 저 재무 설계 해주세요. 네. 뭘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네. 만날 시간을 정해요. 네. 한 달 동안 만나요. 매주. 한 달 동안? 한 번씩. 네. 만나서 뭐 해요? 만나서 사는 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돈을 벌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목표하는 자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뭐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죠. 설계라는 건 정확히 뭘 하는 거죠? 수입 지출을 정하고요. 얼마나 저축할지를 정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시작해서 세팅을 딱 한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 계속 바뀌거든요. 언제는 대리고 언제는 또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네. 수익도 되게 다르고 뭐 이 일 그만뒀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재무 설계사라는 것이 사실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막 없지는 않아요. 네. 되게 흔한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개인 재무 설계사는 거의 전무하다. 네. 그냥 돈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에 저도 이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재무 설계 해주는데 돈 왜 받아요? 이런 거. 근데 재무 설계 해주면 돈 받아야죠. 당연히. 네. 돈을 내셔야지 그게 네. 정상인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안 치죠. 저도 수익이 있어요. 수익이 없으면 이상한 보험 막 갖다 놓고 이상한 상품 막 갖다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설계사를 찾기도 힘든데 지속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좋은 재무 설계사를 찾으셔서 꼭 재무 설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수료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수수료는 보통 이제 저는 뭐 첫 번째는 뭐 보험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받을 때도 있고요. 왜냐면 그 분의 그 리스크 관리를 네. 어쨌든 보험을 해줘야 되니까 네, 네. 그 보험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을 때도 있고 정말 그 분이 보험이 진짜 잘 돼 있다. 그러면 뭐 한 달, 1년에 뭐 한 달에 얼마 받진 않고 1년에 뭐 이렇게 적당량을 받고 있죠.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 네. 제가 진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절약, 저축, 뭐 투자, 뭐 부동산, 사업 이것에 대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의 방향을 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막 요동치고 막 투자한 게 막 손실이 됐다가 수익이 됐다가 이런 거를 참지 못하는데 굳이 주식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투자처도 많거든요. 그런 걸 발견하시는 게 좋은 거지. 그것을 발견하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모르면 투자에 대한 손실은 거의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업을 시작하시면 절대로 잘 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따라서 좋은 방법을 꼭 찾으시고 수정해 나가시고 실패도 뭐 큰 실패하시면 안 되겠지만 작은 실패하셔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시고 점점 단단해지는 자산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무설계 백문백답의 저자 김한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